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 최고의 의사 허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이 활동했던 시대는 임진왜란 이후 바로 임금으로 따지면 선조부터 광해군 시대가 되겠습니다. 허준은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사실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양반의 서자, 즉 이제 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설은 문과를 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관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고위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허준은 잡가 중에서도 이제 의과가 있죠. 이 의과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의과에 합격을 해서 내의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선조가 총애한 그 신성군을 천연두에서 치료한 것이 계기가 돼서 선조 임금의 어떤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많은 왕실 인사들을 치료한 이력이 있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임금인 선조를 의주까지 끝까지 이제 호종을 해서 그 공로를 높이 어떤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동의보감이 탄생하게 된 것은 임금이었던 선조의 어떤 허준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지지, 지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허준은 결국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이라고 할수 있는 의예까지 오르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임금의 어떤 주치의 정도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선조가 죽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의였던 허준도 이제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 유배 생활에서도 이제 허준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제 집필하던 이 동의보감을 결국 이제 만으로 15년 만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0년에 이 동양의학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동의보감이 완성되게 됩니다. 동의보감은요, 총 230여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한의학을 체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는요, 단순히 이제 양반 지배층을 위한 의학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애민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한 어떤 치료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제 사실 허준은 이것 이외에도 언해투창 집요라든가 언해구국방이라든가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죠. 자, 이 허준이 남긴 이 동의보감은 그 뒤에도 수백 년 동안 우리 백성들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약학서, 의학서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의사 허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